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밥상은 그림의 떡 하는 수 없이 합동 차례를 지낸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인데요. 오늘 경북 포항시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이재민들은 차례상에 번갈아가면서 잔을 올리고 함께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이재민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합동 차례를 지내니 마음이 그나마 안정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은 이번 태풍의 상처가 가장 크죠. 합동 차례가 열린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는 현재 100여 명의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전기, 가스, 수도 등도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태풍뿐만이 아니죠. 지난달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정치권 모두 민생을 외치긴 했는데 명절을 쓸쓸히 보낸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민생을 위한 정치일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